문광호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깁슨의 마스터 장인인 탐 머피는 깁슨 커스텀 샵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네. 기타 에이징 과정을 개인적으로 개발했습니다. 25년 동안 그는 새로 만든 기타의 캔버스에 빈티지 악기 분위기와 특성을 복제해 왔습니다. 정통 악기에 대한 깊은 지식, 자신의 작업에 대한 열정, 선구적인 창의성을 바탕으로 탐은 기타를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하고 세심하게 에이징할 수 있는 도구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깁슨 커스텀샵 머피랩은 탐 머피의 장인 정신과 기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아티션 탐 머피 지도 아래 깁슨 커스텀샵이 머피랩은 사용 가능한 최첨단 도구를 사용하여 예술적으로 오래된 악기를 제작합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깁슨 레스폴 모델의 끝판왕이라고 불리우는 1959 레스폴 스탠다드 리슈 두 대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깁슨 커스텀샵에서 제작이 되는 1959 레스폴 스탠다드 리슈, 1959 레스폴 스탠다드 그린 레몬 페이디드 헤비 에이지드, 레스폴 스탠다드의 궁극적인 사운드를 만나본과 동시에 새로운 머피랩의 헤비 에이지드 모델 사운드를 함께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이 팬더 같은 경우는 커스텀샵에서 이 마스터 빌더들이 좀 이렇게 여러 명, 그죠? 유명한 사람들이 여러 명 존재를 하는데 이 깁슨 같은 경우는 이 탑머피가 독보적이죠. 그 탑 오브 탑에서 사실 예전에는 이제 그 헤리티지 라인도 네. 있었고요. 그분들이 이제 내시빌에 남으시면서 깁슨이 내시빌에서 공장을 이전하면서 네. 우린 여기 고향인데 우린 여기 남을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거기 남아서 만드신 게 이제 헤리티지 네. 기타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사실 뭐 그거는 80년대 이제 요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요즘 기타를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좀 다소 네. 좀 먼 이야기 같이 느껴지지만 탑 머피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맞습니다. 전설적인 장인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며 가며 이렇게 전설적인 기타임은 알고 있다. 그래서 주변에 뭐 기타 치는 지인이 한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명 정도 갖고 있을까 말까 한 기타였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이 탑머피의 이 에이지드 기술이 단순하게 이 외관만 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 오늘 두 대의 기타를 시연한 거를 사운드를 들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연식이 느껴지는 맞습니다. 굉장히 고퀄리티의 실제로 이제 단순한 레릭 작업이 아닌 에이지드 작업. 형 궁금한 게 네? 형님도 예전에 깁슨 많이 보유하고 계셨지 네네. 않습니까? 그때 탑머피 가지고 계셨어요. 탑머피를 한 대. 오, 네, 어쨌든 소유를 네, 해보셨네요. 네,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짧은 기간에 판매를 할 수밖에 없었죠. 워낙 고가였고 이게 이상한 게 이 탑머피 에이지드를 연주를 하는데 사용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보고 만지고 이런데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된다고 생각이 들었었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커스텀 그죠. 모델을 더 즐겨 선호하시니까. 사용하기 때문에 이 59 탑머피를 가지고 있었긴 하지만 진짜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소유를 했다가 판매를 했던 기억이 사실 뭐 가지고 있으셔봤자 딱히 의미가 없었겠네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연주 스타일도 계속 커스텀에 맞춰져 있었고 음악에도 계속 커스텀으로 최대한 녹음을 하셨을 테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팬더 같은 경우는 이제 커스텀 샵을 크게 이렇게 많이 다뤄본 적은 없었고 소유를 해본 적도 없었고 근데 이제 깁슨 같은 경우는 커스텀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봤었는데 오늘 이 59 이 글로스 핀시가 적용이 되어 있는 59와 리슈 모델과 이 탑머피, 그러니까 머피랩에서 제작이 된 이 헤비 에이지드 모델을 비교를 해봤는데 사운드를 들으면서 저는 좀 적잖이 놀랐다. 물론 이제 이전에 경험을 해봤던 탑머피 역시 약간 뭔가 에이지드 된 듯한 느낌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오늘 만나본 기타는 이 두 대를 AB로 비교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시대가 느껴질 정도로 사운드의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이 빈티지한 게 무조건 좋은 것인가 아니면은 현대적인 게 무조건 좋은 것인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성능 차이보다는 성향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 연주자들도 이 단순하게 이 외관이라든지 탑머피가 손댔으니까 더 좋겠지 이런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성향에 맞춰서 기타를 고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두 대의 59 합치면은 뭐 거의 뭐 이제 소형차 그렇죠. 풀옵션 가격이 나오는데 이 두 대의 59 레스포를 만져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레이가 아마 17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레이를 신차로 살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지금 가격이 나오는데 두 개 합치면 아반떼 살 수 있어요. 아반떼 아반떼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늘 계속 말하고 있는 1번 뉴 깁슨이라고 불리는 이 지금 CEO가 리바이스 사장으로 바뀌면서 이 바지 사장으로 바뀌면서 깁슨이 굉장히 잘 가고 있다. 정말 잘 가고 있다.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예전에 그 깁슨의 잠깐 그 정체기 좀 꽤 길었죠. 뭐 거의 10년 정도를 헤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만 뭐 기타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이거를 이 돈 주고 사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 저한테 좀 회의적이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야 좋은 중고를 사는 게 더 합리적이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네. 했지만 저도 2012년도 때 58을 하나 구입했었습니다. 신품으로. 뭐 그래도 좋았죠. 좋았는데
오늘 또 다시 한번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사실 이제 이 마호가니로 제작되는 이 기타들 특히나 이 깁슨의 공정 방식 그리고 이제 정말 또 비슷하게 공정 방식이 이루어지고 같은 소재의 나무를 많이 쓴 PRS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가격이 이 둘 다 뭐 미쳐가고 있죠. 근데 이제 뭐 그럼 그랬을 때 내가 이거를 이 돈 주고 사는데 의미가 있느냐 아니면 뭐 연주자로서든 콜렉터로서든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소비자로서. 근데 저는 오늘 이 초본 기타들은 돈값 한다. 단연 돈값 싸다. 단연 돈값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초보면서 표정에 이 표정 관리가 좀 잘 안 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리고 뭐 지금 제 옆에 뭐 살아있는 깁슨 장이 깁슨 전문가 정말 깁슨을 많이 쳐보고 많이 소장해 보셨고 뭐 적당한 깁슨이 아니라 정말 고가의 깁슨만 소유하고 계신 현영님도 정말 입을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뭐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가 그냥 거듭해서 나왔었고 저 같은 경우도 막 치는 내내 행복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역시나 오늘은 뭐 물론 그냥 히스토릭도 좋았습니다만 이 머피 이게 정말 이 각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이 만듦새라든가 그리고 일단은 놀랐던 게 이 가벼움 나무의 가벼움과 이 컨셉 자체를 확실히 빈티지함을 담았다 제가 약간 저는 사실 뭐 제 주변에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오리지널 오구를 실제로 쳐봤다라는 분은 저는 일단 못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되게 보기 힘들고 저도 실제로 실물을 본 적은 일본 가서 본 적은 있으나 감히 그거는 쳐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팬더 빈티지 같은 경우는 다 쳐보고 해줘요 근데 깁슨 같은 경우는 일본의 악기점도 유명한 악기점도 가보면 아시겠지만 유리관에다가 못 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 에스크라고 적혀있고 일단 그분들도 팬더는 주는데 뭐 60도 주고 62도 주는데 깁슨은 약간 꺼려 하실 수 왜냐면 억 단위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저도 감히 쳐보겠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혹시나 사고가 날 가능성에서 큰일 나니까 근데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진짜 오구 소리지 않을까? 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될 만큼 너무나 소리가 좋고 저희가 또 깁슨 이야기 하다 보면 좀 말이 좀 길어지는데 사람이 길어지는데 와 오늘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뭐 뭘 말을 해도 이 제 감정적인 이 표현이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 내가 좀 돈이 좀 있다 내가 좀 돈이 좀 있고 내가 좀 집안 형편이 좀 나 좀 잘 나간다 나 돈 좀 번다 돈 좀 벌고 근데 비상금 좀 모아놨다 뭐 사실 여러분 뭐 이 저기 뭐야 그 탐 머피 말고 그거는 약간 걸릴 수 있어요 살짝 걸릴 수 있는데 이 탐 머피 라인은 심지어 더 비싼데도 여러분 나 이거 아는 형이 싸게 줬다 엄청 이거 봐라 이 형이 거의 30년 가까이 썼는데 이 형이 줬다 그 이거 뭐 되게 유명했던 뮤지션 이거 봐라 다 썩지 않았냐 이거 내가 되게 싸게 샀다 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좋은 거 가르친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은총 씨가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이 깁슨이 이 퀄리티 이 체크의 수준이 엄청 올라갔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이 정통성을 갖춘 전통적인 제작 방식을 다시 고수를 하면서 이 깁슨만의 사운드를 다시 완벽하게 복원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 머피랩의 이 출범 이후 우려를 했던 연주자 그리고 매니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탑머피 이름만 갖다 쓰는 것이 아니냐. 근데 오늘 만나본 머피랩의 이 에이지드 기술은 굉장히 좋습니다. 오리지널을 능가하는 버금가는 멋진 퀄리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은 못 드렸어요. 네? 이게 또 사담이 길어져서 딱 컨셉만 말씀드릴게요.
레드 제플린 사운드를 원한다. 머피 랩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슬래시 사운드로 원한다. 그러면은 오그글로스 그냥 오그글로스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모셔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